저는 사실 법무부 장관. 네, 오늘 청탁하러 갑니다. 아우. 아, 이거 어떻게 들지? 아우, 시계도. 네. 아, 이거 스티커가 빠졌다. 죄송해요. 아, 이거 선물. 샤넬 스티커가. 네, 다시 붙이고. 아이고. 네. 코바나 컨텐츠. 네, 갑니다. 여기서 나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난 샤넬백 들고 있거든. 자, 여기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긴 버퍼 없어요. 자, 여기가 코바나 콘텐츠 지하 125호예요. 자, 여기는 버퍼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와가지고 그 앉아 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제가 갈게요. 여기서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얘 새 의자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나에겐 샤넬백 있으니까 이러고 기다린 거예요. 아, 김건희 그 뭐야 여기가 그 대기석이에요. 어제 보신 분 시계를 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보면은 재현 여기 앉아 있었던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재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코바나 콘텐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영부인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네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선 안 나옵니다. 열선 안 나와요. 잘못하면 손비입니다. 네. 손비어요. 영부인께서. 아, 디올 아니라서 팝고 예상?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 안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저는 법무부 장관 할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은, 오늘 제 카톡, 제 이 토스뱅크 말고요. 제 비밀 계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한국은행 18 게시팔 28년. 네, 이게 제 통장 번호고요. 그 다음에 예금주는 줄리. 그 비밀 통장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입금하실 때 절대 장난으로 입금하시면 안 돼요. 인감 증명서랑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범죄 이력 사실 거랑 재산세 납부 증명서, 그 다음에 여권 사진.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 비서가 검토해서 최대한 돈 많이 주신 분으로 우선으로 해가지고 검찰총장 이렇게 드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샤넬백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샤넬백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장모 증명서. 네, 윤석열의 장모 증명서가 있으면 무사 통과고요. 그 다음에 샤넬백 있으면은 이 정도는 방통위. 그 다음에 플러스 좀 큰 샤넬백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뭐 대통령실 뭐 차관 정도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하나 더 듀티프리 마크가 있는 백까지 세 가지 준비한다 그러면 장관 정도는 청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빈 클라인 안 돼요. 케빈 클라인 안 돼. 케빈 클라인 한 빰다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랄프렐란 폴로는 되는데 빈폴은 안 돼요. 빈폴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정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방금 비서실에서 지금 들어오시래요. 정리 좀 할게요. 포장을 잘못해줘가지고 이 샤넬은 백이 이렇게 각이 져야 됩니다. 네. 듀티프리도 각을 이렇게 좀 줘야지만 이따가 검색대 통과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검색대를 잘. 네. 듀티프리 인증입니다. 이거 100% 정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샤넬백도 정리를 좀 하고. 그냥 백은 짝퉁입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네. 여기 하얀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입체적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스티커는, 이거는 좀 하자다. 이거는. 아, 구겨지면 당근마켓에서 안 팔려요? 아, 다이소는 저분 내보내세요. 네. 다이소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어우, 두근거리는데? 과연. 오! 오, 왔어요. 드디어. 네.
여기가 원래 옛날에 투명했었던 것 같은데, 아, 저번에 왔었을 때 그때 저 있구나. 여기가 그 유명한, 여러분들, 모든 것은 사라지고 결국 사유만이 남는다. 르 코르비치의 전시회를 했었던, 예, 코바나 컨텐츠입니다. 진짜요. 일단은 잠깐만요. 아직 그 저희 뭐야 경비들이 아직 오질 않아가지고 우선 여기 네, 코바나 콘텐츠 앞에 잠깐 선물 세트를 잠깐 놓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예언서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결국 사유만이 남는다. 네, 르코르비지의 명언이네요. 네, 르코르비지의 전시 기획자 김건희 씨. 그 천장이 무너진 그 코바나 콘텐츠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투명해가지고 안에가 좀 보였거든요. 근데 다 막아놨어요. 네. 이거는 김건희, 아, 야, 이거 대단하다. 여러분들, 여기에 역사가 다 있었네. 윤석열의 미래의 모습. 윤석열 미래의 모습. 야, 김건희의 미래의 모습이 여기 잡혀있네. 너는 몰카에 걸린다. 자, 여기 다 써져 있네. 나를 해결하는 법. 뭐.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복잡함에 주저하지 말고 단순함에 도달할 것. 어느덧 잃어버린 내 인생의 꿈을 다시 쫓을 것. 젊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젊어질 것. 아, 르 코르비에 이거를 전시했었으면은, 하, 이거 아닌 걸 알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입니다. 생각보다 안 크죠. 안 크고요. 예. 네. 앞에 여기 피부과 의원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법무부 장관을 청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법무부 장관 하려고 샤넬백 두 개랑 네, 롯데 면세점에서 사는 듀티프리 백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법무부 장관 청탁할 만한가요? 이 코바나 콘텐츠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밑에, 야, 이거 저거 희래등 누구야? 저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대통령 영부인의 사무실에 저것도 지금, 아, 저 청탁 아니냐고. 저것도 조사해봐야 돼, 희래등에. 나도 지금 장관 정도 그거 하려고 지금 백을 세 개나 사왔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콘텐츠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럼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 네. 샤넬백만 있으면 된다니까. 네, 저 법무부 장관 청탁하러 왔는데 계시나요? 저 안 계세요? 저 백 세 개나 사왔는데, 네, 샤넬백 두 개랑 듀티프리에서 하는데 혹시 안 계시나요? 잠깐 조금 있다가 올게요. 지금 아까 분명히 비서가 이 시간에 오라 그랬는데, 네. 지금 잠깐 아마 안에서 목사님하고 얘기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샤넬백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영상, 자, 여기 들어갔잖아요. 자, 안녕히 계세요. 나왔어요. 나오면 일로 갑니다. 여기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맞았어요. 여기가 주차장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걸립니다. 네, 무단 침입 시 외부에, 네,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일로 걸어갔을 거 아니야. 걸어갔는데, 여기서 듀티프리를 발견한 거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시요. 아, 3시에. 네. 아, 그러면 저도 예, 일어나야 돼요. 한번 오시고요. 예, 예, 예. 제가 한번 그래. 일정 잡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 예,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바나 콘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두 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